봐야 이게 니기요. 조롱박 최영감이 새각세아요. 예. 아, 어디 시내로 가는 길이요? 예. 하하, 나도 오늘 시내로 가는 길인데 마침 잘 됐다. 예? 무슨 말씀? 아, 그런데 어째 조롱박 최영감은 아이 따라가. 맨날 거저 진날에 개지 따라다기듯이 거치 몇 자랑 쥐고 따라다기던게. 이 아줌마 남이 영감이 별명 척척 부르면 어째 이름도 정말. 하하, 그러는 본인도 어째 제 영감이 별명 척척 부르던게. 거기 어디 한가진도? 어허, 아이, 오늘 아침에 부처가에 무서워 다타서 어째 동네집 영감과 신경질 쓸까 하며 이래. 우리야. 저런 것 같은 게 어떻게 배웠을까? 아이. 시미 역사의 개배때를 찬다대. 아이고. 아이 저 아스바이. 어째 그래? 아이 근데 그 시내를 가는 버스 오전 얼째 됐쌤도. 가만. 아, 아직도 한 반 시간 있어. 아구야, 아직도 반 시간이나. 야야. 아구야, 이거 어찌겠니? 어때? 야, 이거 좀 짐 부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반 시간이나 찬대나. 아스바이. 야. 그럼 이. 내 가봐 좀 봐주겠습니다. 내 조금 부리고 어차. 야야야. 날래 갔다 오. 어머, 그럼 내 여기다 두고 제가 다 갔다 오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해 줬어요. 야. 아이고 야. 아이고 저렇게 고분 여자. 채 내대로 쉬지 못다 뭐 밤낮 머리에다 이부 대겠지. 하란가. 아이, 아 최영감은 어째 궁디에 불이 달린 새지처럼 이렇게 허둥지둥하네. 우리 쌍가매를 못 봤어? 야, 꼭지 새벽에 짐을 싸들고 어저께 야반 도술 했어. 아이, 내 글쎄 아래마루 갔다 올까나 집 온 게 없대요. 겁은 놓치니 잃어버렸고. 아, 이 영감이 신경질이 나겠어. 고야 박사 떴다. 예. 우리 쌍가매를 봤어? 못 봤어? 아이, 내 아께 볼라니까 시내 버스에 올라타는 것 같아. 야, 이건 무슨 소리야? 어, 왈라다. 왈라. 아이. 대형아. 그래. 부부가에 무슨 일이 있었어? 나 당신 거 가라 말아! 내가 택시를 불러야 되겠는데.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래. 나 남의 신경질 나 죽겠는데 무슨 붙잡지 붙잡지 야다. 아 빨리 야 그 택시를 좀 불러달라. 택시를. 이거 이거 뭐 당신 년이야. 야 늙은 막 살아야라고는 하지만은 40몇 년 전에 약혼했다가 재혼한 사이길래 좀 잘해줘야지. 아 글쎄 그럼 나라는 맞다. 그나저나 빨리 어떻게 택시를 못 불러. 택시를. 야 그냥. 이제 택시 앉아 따라가 봤댔자 연결해서 기차역에 올랐겠어. 야 이거 무슨 소리를 이렇게 하오. 우리 쌍가면 어째 이렇게 매장할까. 아이, 사람은 하루 지나고 살아도 말리 장사 쌓는다는데요. 우리 거의 석 달 넘어 한 지붕 밑에서 한 구두에서 한 감에 밥을 먹으면서 한 이불 밑에서. 야 이게 남자라는 게 굴쩍거리기는. 이제 그렇게 굴쩍거려 봤댔자 죽으나 무서워 만지는 게지. 떠난 다음에 쓸데 있어? 나 허영감이 나쁘다. 내 어째? 나쁘다. 내 어째? 아 쌍가매 가는 거 봤으면 붙잡아야 되지. 붙잡아야 돼. 아, 내사 무슨 남이 여자 어디로 떠나든 말든 어떻게 마음대로 발소매를 붙잡소. 아이고 잠깐만 또 우리 쌍가매를 좋아했겠구만. 좋아했겠구만. 아이 내 그때서 좀 호감이사 있기야 있었지. 응, 그대가랑 우리 쌍담에 나를 두고 가는 거 가 보면서 깨 고소해 하면서 차비랑 대주면서 뚜 밀어주면 차비 대줬지 차비 대줬지. 아 이런 생각질이 어디 있어? 아 저기 니기 가봐요. 저기 니기 가봐요. 어허 내게 어째? 아 저 가봐요 맨먹이다. 아야 이게 우리 쌍담에 낸데 시집 올 때 가서 모두 가봐야구나. 야
내게 오늘 좀 혼나봐라요. 야, 불쌍하면 내놔. 야, 야 중철아, 요 조롱박 같은 게 이 손을 못 놓겠니? 응, 못 놓겠다. 죽어도 못 놓겠다. 야, 아이고, 야, 여기 조그마한 낯선 애. 야, 야, 죽어라! 야 실수를 해도 유분수지. 동네집 영감이 뒤통수를 때리는 법 있어? 맞아도 싸다. 우리는 방긋적 시각에 여러 타는 게다. 네 무슨 예라니? 이사 먼저 맥도 숨쳤는지 보기나 보고 이래. 에이구 쟤 돼요? 우리는 그래도 한 구두로 했어. 한 가마 밥은 먹고 한 이불 밑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한 아이 최씨 잠깐에 내 잘못했어 그냥. 무슨 거 잘못한 게나 아무튼 저 조롱박 같은 게 무슨 잘못한 일을 하긴 안 뭐야. 잠깐해. 말리지 마서. 내 잘못했을 거나 지구 가기요. 이거 좀 버티지 마서. 나 가겠어. 아이 잠깐만. 아이 잠깐만. 아이 잠깐만. 야야야야 허영아 가만히 멈춰. 너 나한테 붙잡아 달라 붙잡아. 어제 내 또 뒤통수를 얻어 맞으라고 말했대. 그래 정말 딱 그렇게 가갔어. 에휴, 그러자 뭐 그 가슴에 나의 딸 여자를 품고 있는 거 내 거기 붙어있다가 언제 떨게 할지 어떻게 알아. 아, 이 최영감이 이제 뭐 물어봐려 내려서. 야, 이 허영감이는 아 분명 부를 붙은 집에다 후체질이라고 몰라가지고 자 그럼 미치겠지 아니야. 아, 저런 건 저래 버릇을 고쳐줘야지 아이들다. 그래, 그게 도대체 미기. 빨리 말아, 미기. 말했어, 빨리. 아이고, 발마설. 이름이 발마설이라는 여자도 있어. 야, 그 발마설 때문에 이 난시여. 가만 있자. 그 발마설이라는 게 재봉침은 그러세요? 야. 예. 아직도 그 번데기 복수리 잊지 못해서 그 발마설을 집구석에다가 또 정중하게 모자 놓고 있다구만. 어, 복수리라. 아 그럼 이 최영감이 본대기 그 쓰던 재봉침은 그래요? 네, 말았어. 빨리 말해줬어. 예. 나는 추석에 데려올 때는 무슨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라고 해? 내고도 40년 넘게야 쌍감이한테고도 미안한 마음을 가슴에다 다 품고 살았는데 내 이제는 남은 인생을 고도 쌍감이를 행복하게 해줄게. 아이 행복하게 해준다는 게 지금 재봉침을 쓰게 하오? 아니 지금 재봉침을 쓰는 집이 어디 있어? 야 그거 그렇다고 해서 그 배철가스로 처리하면서 아이 되지. 에이구 그렇길래 당신 년이야. 여보 늙음하게 만난 사라이라지만 40몇 년 전에 약혼했다가 재혼한 사라이길래 아 더구나 잘해줘야지. 야 그게 야 우리 복수야 시집 올 때 가지고 마서야. 야 그러길래 더구나 확실하게 없애버려야지. 아 그거 그래 그냥 화장터까지 가지고 갈려서. 예 아줌마 내 말 좀 들어봅소. 야 쌍만 쌍만. 예 내 곳이 시집이라고. 아 이 집에 턱 들어서자마자 그 눈에 띄는 발마선을 보고 아이 어쩐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물건이 아임도 왔고 냥 하고 씩씩하게 대답하길래 내 며칠 전에 그거 글쎄 서플레 장신대다 다 처리했었지. 야 잘했어 잘했어. 아이 그거 그렇다고 해서 그 배철 값을 넣냐 내하고 상의도 없이 이래 팔아버리면 야 좀 너무 가분하다는 생각이 아이도. 아이 그게 가분하면 내 30원에 팔아버리고 말마선 후 서플레 장신대 가서 50원이나 퍼주고 다시 싸우는 거는 무슨 심번가. 아 25이나 더 주고 대비 사왔단 말이오. 거리 좋다. 예예. 그러니까 나 얘 아직도 그 발맛을 임재 복수인 것 가슴에 있다는 게구만. 야 이거 뭐
최영감 정말 나... 답답하다야. 그거야 이미 처리를 해버렸으면 잠시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이게 잘된 일이지. 다시 찾아오면 돼요. 명당강의 고소리 하나 딱 결정합소. 내하고 살겠음도 복순 재봉침하고 살겠음도. 야, 어쩐 내 심도 저렇게 몰라봐. 아, 심조이라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여. 그럴 수지. 그저 저랬단 말이구만. 이모, 최영감 좀 잘 생각해보. 아이, 그까지 쓸데없는 재봉침을 끌어안고 있다가 이렇게 좋은 놓치는 잃어버리지 말고 빨리 처리하라. 어째 상하면 내 심도 이렇게 몰라봐도. 아이 저 최영감이 어렵군. 내 동네를 웃기자고 이래. 아직도 저렇게 감자에 좋았으면 차라리 나를 내려놓지 말겠지. 아, 그러게 말이야. 야, 그 마산 법이 안에 무슨 게 있는지 알긴 알고 팔아버렸죠. 아이, 그래 뱀이 안에 그래 무슨 조금 통달이라도 있었음도. 아이, 그 안에 금반지라도 여뒀어. 야, 어디 있었어. 이거 봐. 야, 이게 무슨 옛날 반지고. 어구 세상에, 이게 무슨 반지도. 야, 우리 복순이야 내내를 시집 와서야 딸을 서낳고 중년에 고생하다 죽었어. 그저 이렇단데, 그저 복순밖에 없을까봐. 별난 사람 다 보겠다, 야. 그 복순이야, 그 마설, 그 복순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마설 때 그 마설을 가지고 우리 세 딸을 키우고 다 공부시켰어. 아, 그때 옛날에서 내놈 없이 다 그렇게 살았지. 아이, 내 예식구만 커서 이래. 난 가야 되겠어. 상관아. 아이, 가더라도 내 말은 마저 듣고 가. 야, 내 우리 복수하고 결혼해서냐 3년 만에 술기네 내 이 쌍감애가 약혼했던 말을 다 해버렸어. 뭔 술기라고? 야, 아이 그래 뭐 내하고 약혼했다가 나도 재버리고 도망쳤던 그 말도 다 했음도. 야, 아이 그래 뭐 저 쌍감애 기차에 오르면서 고신까지 벗어놓고 올라갔다는 이야기까지 싸겠어. 야, 다 했어. 아이고, 그저 40년 남아고도 재미삼아 내 말을 그저 깨끗해 됐겠을구만. 야, 사실 말이야, 우리 복수 인물은 이 쌍감애보다 영 못했어. 야, 그게 정말인데. 그래서야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쌍감애를 그저 할 일을 질투하며 살아왔어. 야, 내가 지금 아 여자들이라는 게 원래 다 그렇다 해. 그래서 아우, 그저 애매한 사람 놓고 그저 쟤네끼리 찍고 받고 하면 깨고서 해야겠어. 야, 그렇게야 할 일을 이 쌍감애를 질투하며 살아오던 우리 복순이야 임종을 앞두고 하는 말이 내 죽은 다음에 야 세 딸을 다 시집 보내놓고 딴 데로 장가 가지 말고 꼭 이 쌍감애를 찾아가라는 게 알겠어? 아이, 그게 정말이오? 아이, 그게 정말임도. 야, 우리 복수 하는 말이야. 내 쌍감애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그 기차에 오를 때 코신을 벗어놓고 기차에 오른 거 봤으면 정말 예절스럽고 착하고 아주 순진한 여자라면서 꼭 쌍감애한테 장가 들라는 게 알겠어? 그래도 자기는 죽어도 눈을 감는다. 야, 너 복순이 정말 착한 여자구만. 형님도. 아이, 형님이다. 아, 그러면 저 조롱박이 봉대기 형님이란 말이오? 라고 하지 말지. 아니, 근데 이 반지는? 아, 그 반지 지금 도인은 얼마나 가겠어? 그때 죽으면서 그 반지를 벗어서 내게 주면서 하는 말이야. 야, 이 반지를 팔아가지고 쌍감한테 장가갈 때 보태서라고 내 손에 꼭 치워주면서 저 맛은 저 법이 구석에다 치워뒀단 말이오. 유, 기차다, 형님들. 아이, 그러니까. 아이, 조롱박이 그 발맛손을 내 회를 낼 만도 했고. 야, 쌍감해. 어서는 이 반지도 꺼냈으니까야. 그 마선은 그래서 팔든지 마음대로 처리를 하. 야, 야, 무슨 말이 그렇게 함? 어? 아이, 진짜 그 마선은 혹시 팔았다가 그게 무슨 방구석에 있는 게 뭐 그렇게 자리 차지함도. 그리고 혹시 팔아버렸다 딸들이 왔다가 그 옷이 엄마 쓰던 발마선이 없어진 거 봤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다. 그래. 아이, 그게 정말이야. 아이고, 내 가봐. 아이고, 빨리 가.
가죠. 나 어찌겠어. 저 버스 타는 짝으로 가겠어. 저 집 짝으로 가겠어. 아, 빨리 가서 발마선도 싹 닦아놓고 전기장 해야 되지. 아, 그건 무슨 이렇게 기다리라시고. 이 뭐 이런 거랑 입고 왔어. 빨리 집을 가게. 야, 빨리 집을 가게. 아, 저 저런 것 같은 게 늙어만 살아야 애 날까봐 저래 하는가.